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한 가운데 대기업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SK그룹은 재택근무 일주일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임산부와 지병이 있는 직원들에 한해 지난달 26일부터 재택근무로, 본사 등 서울 경기 지역 근무자는 27일부터 6일까지 자율적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그룹과 두산그룹도 주요 계열사에서 공동휴가, 재택근무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